신대현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 빠졌어. 정말이지,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장거리 가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골프 치고 올 때 뒤에서 자지 않습니까? 노래방 틀어야 됩니다. 왜? 나는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 옳지 않죠.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You've been caught on the wrong side of love. You're not sure you can trust now. Take a risk, make it count. Fight your fears, don't be scared to open up now. Girl, you and I can't deny that it's fine. We deserve to be in love now. 와우, 신피디님 하늘 한번 비춰봐요. 하늘 너무 예쁘죠? 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모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제 옷도 스노우 화이트 펄이랑 화이트, 그죠? 아, 두 대가 출고가 되는데 두 대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외장은 똑같고 역시 가솔린 9인승 차량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은 좀 색다르게 뒤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신피디님? 자, 이쪽 차량.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차량 이렇게 되려나? 좀 어색한데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보니까,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의 실내 새들 브라운, 맞죠? 새들 브라운 컬러의 둘둘둘, 그리고 맨 뒤에는 트렁크 매트가 깔려 있네요. 트렁크 매트 아래는 이렇게 싱킹 시트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즉 둘둘둘삼 9인승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죠. 시트를, 예, 단거리 갈 때는 뭐 펼쳐 싱킹 시트를 드러내서 7명, 8명, 9명 탈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뒤쪽에 더 짐을 더 많이 싣고 싶다 할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기능이 탑업, 그죠? 탑업 할 때는 저도 알려드려야지, 팔걸이를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팔걸이를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끈이 있죠, 이렇게 끈을 딱 잡아당기면은 등판과 방석이 올라가면서 앞쪽으로 쭉 밀리는, 이런 팁 알려드려야죠, 그죠? 심피디님. 네. 그러면은 양쪽 다 마찬가지로 탑업 기능 하면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상부 쪽 한번 보여야 됩니다. 캠핑 등 딱 틀고, 그죠? 없는 거.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 개방, 완벽한 차단. 하대는 블랙, 원단은 브라운 컬러. 맞죠? 예, 네, 후속 쪽에 설명을 했고, 자, 어떻게 하죠? 이쪽 갈까요?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예. 네. 네. 어차피 후속에서 다 비쳤지, 뭐, 9인승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매일매일, 뭐, 유튜브 동일한데, 어? 이 차 특이한 점 발견했습니까, 신표님? 뭐죠? 1열. 그렇죠. 1열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네요. 아, 정말 돈을 아낄 수 있는. 2열에 만약에 유아 시트 등을 꼽는다 그러면 리무진 시트가 필요가 없죠. 즉, 1열만 해도 됩니다. 아트원에서는 얼마든지 튜닝은 취향, 존중, 취향, 저격,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없는 거고, 에어백 작동시에는 프라겟이 밑으로 떨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자주 설명을 드렸고, 냉온 컵홀더는 뭐 거의 기본이네요, 신피디님. 네, 네온 컵홀더가 요즘에 이렇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있는데, 요즘에 아이스커피, 카라멜 몇 개라도 딱 놓고 서울 대전 와도 얼음이 녹지 않는다고 저도 설명했는데, 저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따 이제 골프장도 가야 되겠죠. 아이스커피 하나 딱 들고 녹지 않아요. 물론 금액이 싼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 1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라인 매트 톰 그레이, 맞죠? 네. 네, 당연하고 2열에는 요트 바닥이 라이트 브라운, 로우 브라운.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패치할 때 어때요? 잘 어울리죠? 새들 브라운과 로우 브라운 혹은 다크 브라운, 다크 브라운에 밝은 띠도 있는데 잘 어울립니다. 측면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측면 쪽은 이렇게 보시면은 시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순정 시트, 목쿠션만 되어 있는 거고, 허니콤 블라인드 브라운 컬러. 자, 천정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천정 쪽에 신피디님 보시면은, 네, 매일 설명하지만 센터 쪽이 무슨 컬러죠? 베이지. 네네, 베이지 컬러죠. 좀 일단은 바로 옆 차는 블랙 컬러인데 비교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빨리 이제 다음 차로 넘어가야 돼. 본 차량은 9인승 그대로 새들 브라운 컬러에 1열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고, 요트 바닥 그리고 싱킹 시트까지 유지한 9인승, 말 그대로 사업자 부가세 공제, 버스 전용도로 누구나 보험 다 누릴 수 있는 차량이죠. 옆에 차량도 비춰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도 역시 시동 걸어놨나? 아, 시동 걸겠습니다. 왜냐? 너무 더워. 미안해, 신피디. 아, 햇살이 너무 강한데 시동 걸고 해야 될 것 같아. 자, 본 차량 비춰봅니다. 자, 왼쪽에 새들 브라운 차량과 대조되는 코튼 베이지. 그죠? 예. 네.
코튼 베이지 컬러고 역시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냉온 컵홀더는 뭐 기본이고 크림 베이지 컬러로 이렇게 리무진 시트 풀 트리밍을 했습니다. 일렬 쪽에. 자, 돈을 들이면은 당연히 예쁘죠. 예, 하지만 비쌉니다. 풀 트리밍 240만원, 뭐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열당 90만원 정도 하죠. 그래서 일렬 쪽에 이렇게 코튼 베이지지만 나름 요트 같은 분위기로 크림 베이지로 싹 바꿨습니다. 뭐 리무진 시트를 하는지 다 알죠. 쿠션, 버킷, 목쿠션에서 편하다는 거. 자, 일렬 쪽 정경만 실장이 요즘에 풀 트리밍 작업 많다고 짜증내던데. 짜증내지 말고 휴가 전에 열심히 하시오. 자, 2열 쪽이 포인트죠. 2열 쪽 비칩니다. 한번 비춰보시죠. 자, 2열 쪽. 야, 여기는 제가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아, 신발 벗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와, 넓다. 정말 요트 바다 그레이 컬러고요. 역시 2열도 베이지, 그리고 베이지 원단. 나름 깔끔하네요. 그리고 풀 트리밍 되어 있고, 상부 쪽도 역시 풀 트리밍 되어 있고, 샤무드 되어 있죠.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있고. 자, 이 차는 뭐 이런 건 워낙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본차 오래간만에 올라왔죠. 전동 시트 맞죠? 네. 아트원에서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 성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법적인 구조 변경.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과 편이죠. 맞죠? 그쵸. 기아 순정의 7인승 릴렉션 시트와 지난번 영상에도 비교했는데 뭐 게임이 안 되죠. 왜냐? 스위치 부분이 뭐 이쪽 거 설명하죠. 스위치 열선 통풍,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도어 스위치, 그리고 시트 포지션, 등판. 등판이 몇 도까지 내려간다고 했죠? 170. 170도의 비밀.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언더 서포트도 올라오는데, 이건 제가 실험하겠습니다. 자, 시트가 지금 현재 뒤로 다 밀린 게 아니죠. 더 밀립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고. 즉, 이렇게 시트가 밀리면은, 윈도우, 즉, 창문을 열고 내리는 것이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손이 안 닿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내리고 올리고 할 수가 있는 버튼. 그리고 도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닿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면 되죠. 다시 닫을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열선 통풍 되어 있고 시트 170도까지 뉘어지는 거. 즉 지난번 영상처럼 서울에서 뭐 대전까지 대리운전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언더소프터도 역시 올라오고 기아 7인승에 있는 릴렉션 시트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서운하죠. 그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편죠. 네, 이렇게 언더소프터도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안전벨트는 평소에는 3점씩 안전벨트 순정걸 매줘야 되고 실제로 취침 시에도 안전벨트 취침을 하면서 운행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가 않죠. 어느 정도 뒤로 등판 편하게 넘긴 상태에서 안전벨트 사용해야 되고요. 혹시나 싶어서 자차 안전벨트도 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차량은 어쩌다 7인승, 즉 평소에는 거의 4인승으로 쓰다가 뒤쪽에 싱킹 시트가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싱킹 시트를 펼치면은 뒤에 3명이 앉을 수 있는데 어쩌다 그럴 경우에는 팔걸이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를 통해서 충분히 뒤로 넘어갈 수가 있지만 다소 뭐 좁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 2열의 의전석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팔걸이 부분이 통로석이 좀 좁아진다는 거,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는 정말 다양합니다. 아톤의 베이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하이루프 외장 디자인, 그리고 내장 디자인,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 기능들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특히 모니터 29인치,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전체가 7개 금형으로 되어 있어서 잡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용자 용도, 9인승 순정 상태 그대로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의전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글로벤 하이리무진이지만 그렇듯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튜닝까지 원스톱으로 출고를 하고 있죠. 더불어 요즘에 기아 하이리무진은 8개월 걸린답니다. 신피디님. 네. 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여름 휴가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계약 주시면 두 달 아무리 늦어도 3개월이면은 이렇게 원하는 사용자 용도에 맞는 튜닝까지 해서 출고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꽤 덥네요, 심피디님. 네, 장마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또 오후에 날 더운데 운동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운동, 날 더울 때 이런 것들은 좀 아랫것들 시키지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뭐 어쨌든 골프 운동 하기는 정말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서 여러 사람들과 한번 어울리겠습니다. 본 차량 역시 4인승 평소에 의전용으로 쓰지만 골프에 사용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아톤24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was too cold in the dark.